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 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주님만이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다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사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대신에 예수 나의 모든 것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오는 날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기도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뉴송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규민호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학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망 되시며 이전에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김민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언제나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 모든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대학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명, 3,000명, 나아가 1만 명의 부흥을 꿈꾸고 있사오니 맡겨주신 그 사명 위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주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윤호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육자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부장님들 하늘 양식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직장과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통일시대의 명성교회 대학부가 크게 쓰임받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유송 예배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더욱 사랑하는 대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